자, 오늘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비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 피해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나리 리포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대구입니다. 주말 동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전국적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도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긴박한 상황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지난주 경북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집을 내려가버렸어요. 집은 흔적도 없어요. 싹쓸어 내려갔어요. 특히 경북 북부 지역은 많은 비로 피해가 컸습니다. 집중호우가 남긴 상처,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쏟아진 국지성 폭우는 내일도 계속된다고 합니다. 며칠째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경북 지역의 인명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경북 북부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알 수 있는 당시 상황, 매우 심각했는데요. 와, 저희 도로 없어졌는데. 경북 지역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약 400mm.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경북 지역이지만 그 모습을 찾기 어려웠는데요.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인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마을로 가봤습니다. 지금까지 감천면의 피해 인원은 사망자 1명, 실종자 3명으로 이곳 진평리 마을에도 실종자가 1명 있었는데요. 집중호우로 산의 지반이 약해져 토사물이 마을을 덮친 상황. 마을은 온통 숲대밭이 됐습니다. 그런 거더라고. 그래도 천둥이 쳐나 이랬다가 좀 있다가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아, 이상했다 하면서 뭐 팬티까지 물이 차올라 쫓아나왔다 하는데 자기도. 여기 지금 밭이고 집이었는데 이 자리에 물이 없으니까. 그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마을에는 전기와 인터넷이 모두 끊어져 피해 복구는 더욱 어려웠는데요. 이웃을 잃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지금 꽉 차 있어가지고 그 흙에 묻히는 깊이가 약 1m 한 20은 흙이 들어가 버렸다고. 집에 그래. 밀고 들어온 거예요. 새벽 1시에 집에서 이 돌멩이가 하도 구부러 물에. 그러다 쫓아 나올 때 네 집에서 하나 나가지고 날 물에 빠진다고 빨리 나오라 그래. 그런데 내가 여기 보고 들어가서 10분도 안 돼 그러시 내 여기서 잠깐 죽었거든요. 이번 집중호우로 주민들은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많이 났네요. 그래 이런 상처는 상처도 아니지. 이 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걸로 빨리 치유가 돼야 우리가 살지 좀 이래 좀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다른 수가 없어. 우리는 부탁 잘 부탁한다는 소리밖에 이상 할게 없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빠른 복구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장맛비로 경북 지역, 특히 경북 산간 지역에 피해가 컸는데요. 이 피해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수해 복구도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